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알려드리는 김이장입니다. 오늘은 김이장 청양고추 하우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액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자, 일단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양액기는 남경의 옹달샘 양액기입니다. 현재 통은 이렇게 원통과 A통, B통, C통 세 가지 통이 준비되어 있어요. A통에는 질산칼슘, 질산칼륨, 그리고 킬레이트철 이렇게 함유가 되어 있고요. B통에는 질산칼륨, 항산 마그네슘, 그리고 인산 암모늄, 미량원소로 붕산, 아연, 망간, 구리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하얀 C통은 질산이 들어있는 산통으로서 이제 나중에 pH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이 세 통들이 이 양액기 원통으로 모여서 라인을 통해 고추로 공급이 되고 있는 원리입니다. 고추 나무 옆에는 지금 점저고수를 두 줄씩 설치를 해놓은 상태고요. 자, 이렇게 먼저 양액기에 대해서 한번 보실게요. 지금 양액기 같은 경우에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나머지 자동 우리가 양액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균일한 양분 공급과 우리가 일일이 간주를 해줄 때 하우스를 오지 않아도 이렇게 자동 세팅을 해놓으면 그 시기에 맞춰서 물을 주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액기는 이렇게 자동 세팅을 해놓으시면 크게 다른 부분을 손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EC 값이라든가 pH 값, 그리고 일회 공급량, 그리고 하우스에 몇 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간주가 되는 이 세팅만 해놓으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시간표에 보시면 이렇게 3회에 걸쳐서 11시 30분 이 부분은 삭제를 해놓았습니다. 지금 세팅을 하지 않았는데 11시 30분 같은 경우에는 고온으로 가기 때문에 생육이 중단되는 시점입니다. 그때는 기공이 닫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이제 증산작용이 하지 않는 시점에는 간주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회 간주 시작점은 7시 30분으로 해가 뜨고 2시간 후부터 첫 간주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사이에 이제 기점으로 해서 3회에 걸쳐 간주를 해주고 있고요. 지금 하루 1회 간주는 400초로 세팅되었기 때문에 하루 800평 하우스 4동 기준으로 지금 이 원통에서 지금 한 6톤에서 8톤 정도 물이 공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EC 값이라든가 pH 값은 고추 생육에 전혀 지장 없는, 뿌리에도 전혀 지장이 없도록 평균 값인데요. 일주일에 5일 정도는 이 세팅 값을 사용하지만 고추 생육 상태를 보고 양액기의 장점 중 하나가 저희가 인위적으로 양분 공급이라든가 양분을 녹여주고 뿌리가 양분을 원활하게 빨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한 산조절,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액기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 값은 일주일에 5일 정도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고추나무에 꽃을 많이 피우고 싶을 때, 그럴 때는 EC 값을 2.2에서 2.5까지, 그리고 pH 같은 경우에 4.5에서 4.8까지 농도를 진하게 올려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고추 같은 경우에 꽃을 왜 많이 피냐? 뿌리에서 이제 고추나무가 생육 위협을 받기 때문에 꽃을 피우는 그런 생육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꽃을 많이 피고 꽃 수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열매 착가가 되면은 그때는 다시 EC 값을 떨어뜨려주고 pH를 올려주는 그런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양액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양액 시스템이 우리에게 이제 농가에도 상당히 편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보편화되었고 너무 고가의 제품도 아닙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 편리성과 보다 나은 상품 생산을 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번 양액기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다음 시간에는 이 양액기를 통해서 공급되는 양분, 양액을 통해서 공급되는 영양소들이 과연 뿌리를 통해 저 나뭇가지 어떻게 어떤 논리로 줄기 끝, 잎과 열매, 꽃까지 도달되고 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증산작용과 강압성 작용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김 이장이었습니다.